네, 에코프로비엠을 꼽아주셨습니다. 양극재 제조업체죠.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슈팅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과거에 4월 초쯤에 제가 한번 이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꾸준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수 자체가 좋은 모습이 나와져서 실적 위주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작년과 대비했을 때두배 이상 성장을 한 수치이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수소연료 전기차 총이 전기차 생산량들을 보시면 총 666만 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10.7% 성장한 수치입니다.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약4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테슬라와 함께 이 하이망간 배터리에 대한 개발을 조금 발표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이망간이 이제 니켈보다 가격이 싸고 이 수급성에 대한 장점이 많습니다. 매장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최근 들어서 매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이수화학과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MOU 체결을 맺게 되면서 어제 이수화학은 반등이 나왔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배터리가 이제 LFP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요. 주로 이제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보급이 되던 배터리였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의 기조를 보게 되면 중저가형 전기차에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매력이 있는 배터리들을 탑재를 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들이 주로 생산을 했던 이 LFP 배터리를 주도적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되면서 LFP 배터리 가격 또한 조금 상승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가격 전도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해서 국내에서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가 다시 가격적으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에만 탑재가 되던 NCM 배터리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LFP에 대항하는 NCM 배터리로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 이제 다시 삼원계 배터리 업체들이죠. NCM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수화학과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손을 잡고 핵심소재 개발에 나선다. 이런 포인트들이 어제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 11%까지도 좀 치고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을 했고, 네. 에코프로비엠은 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네. 오늘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메이저 수급세도 지금 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슈팅이 더 나오면 투자자 입장에서 더 좋겠습니다만, 네. 앞으로의 추이를 보면서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의 악재들이 아직 모두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연말 정산 때이 양도세 이슈도 있었고요.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성장주에 대한 어떤 부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오창 공장 화재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임직원 내부자 거래까지 여러 악재들이 조금 겹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고 여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정상화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조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실적 베이스로 실적이 탄탄하게 좀 뒷받침 된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끝나고 나서 차분하게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고객사들의 수요는 조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이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긍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 공장 화재에도 불구하고 캠5라든지 캠6의 공장을 조금 조기 가동을 하게 되면서 이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출하량은 현재 10% 정도 증가한 수치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거기에 대한 가격 전도가 99%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양극재 가격 상승도 10% 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수요가 이제 급증이 돼서 이제 호실적도 기대가 되고 기존에 이제 프리미엄급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수요가 조금 풀리게 되면 일반 보급형 차량에도 NCM 배터리 충분히 탑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